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채연 44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오케이, 시작. 안녕하세요. Dear Abby. Dear Abby. Dear Abby는 편지 글의 첫 말로써 친애하는 Abby라는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Abby라는 이름을 가진 외국인이겠죠. Abby니까. Dear Abby. 친애하는 에비 씨에게 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친애하는 에비 씨에게. Dear Abby. Dear Abby. Dear Abby. 계속해서. I heard about Cyworld last year. I heard about Cyworld last year. 잘 읽었습니다. 네, heard는 아니고 heard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나는. 원래대로 꺼낼게 하면 이렇게 되고요. 나는 내가 같은 뜻이고. 홀드의 뜻이 뭐였더라? 오케이, hear가 듣다고, hold는 과거형이죠. 내가 들었다 이 뜻이고요. 그다음 about Cyworld는. 어바웃이 뭐뭐에 대하여니까 어바웃 사이월드는 사이월드에 대하여. 그럼 last year는? last year는 나 last year의 뜻은? 처음부터. 단어랑 연결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Last year의 뜻. Last year는 이런 뜻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너는 작년에 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언제? 오케이, 그러면 너는 싸이월드에 대해서 언제 들어봤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en이겠지? When did you hear? 겠고요. About cloud. Cyworld. 넌 Cyworld에 대해서 언제 들어봤니? When did you hear about Cyworld? 라고 물어봤더니 I heard about Cyworld last year. Hey, heard가 아니고 heard라 했어요. I heard about Cyworld last year. 그러니까, I heard about Cyworld last year.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did you heard about Cyworld? Okay, heard의 원래 모습은 요거라 했고요. Hear고요. Hear라고 읽고 듣다고요. 얘는 두가 들어있을 때 모습이고요. 과거에 last year 작년에 들었으니까 내속엔 do가 아니고 did가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hear의 모습은 heard로 바뀌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내가 들었었다. I heard. Cyworld에 대하여. About Cyworld. 작년에. Last year. 그렇죠. I heard about Cyworld last year. 계속해서 다음 문장. But I wanted to intern last at that time.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요건 interested. Interested. 오케이, inter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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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I wasn't interested. But I wanted to interested at that time.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얘는 또 무슨 뜻일까요? 그러나 나는 interested의 뜻 단어 할 때 뭐라고 익혔죠?
관심 있는, 관심을 가진, 재미있어 하는 이란 뜻이었고요. 또는 interested의 뜻이 이러니까 I wasn't interested의 뜻은? 나는 관심이 없었어. 그렇죠. 나는 관심 없었어. At that time? 시간을 At that time, 단어할 때 이게 뜻은 뜻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오늘 통문장하고 단어지? 네. 그 중에 뭐 단어 시험 준비됐으면 치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나 너, 나는 관심 없었어. I want interested. Interested. 그 당시에 At that time. 됐습니까? 자, 그러면 오케이. 너는 그때 어땠어? 라고 묻고 싶으면 interested 무슨 시죠? 하나씨 관심 있는 인데 하나씨 아, 어떤 시? 그렇죠. 어떤 시죠? 이게 지금 궁금한 거죠? 네. 그럼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어떤 이란 말은 how 였어요. How? How did? 오케이. 그래서 요거 나는 관심 없었다라는 표현이고 살펴보면 누가 나는 뭐 했다? 관심이 없었다잖아. 그렇지? 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양념시다. 워즈가 뭐의 무슨 형태라 그랬어요? M이랑 is. M is의 과거형이라고 그랬죠. 그럼 M is를 보고 뭐라 그래요? 비동사. 비동사잖아. 그럼 얘는 그러면 얘도 비동사 아닐까? 비동사죠. 그럼 이 were는 도대체 뭐야? were는 R의 과거형이죠. 다 했었어요. 선생님 유튜브에서 다 설명했어. 응? 들었던 기억나요? 진짜로?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넌 그때 어땠니? How were you at that time? 그렇죠. How were you at that time? 했더니 난 관심 없었어. I want interested. 그때? At that time. 그렇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were you? Interested. 아, 이거는 이게 궁금해서 how가 돼서 묻는 말 만들었는데 넌 그때 어땠니 만들고 있습니다. How were you at that time? 그렇지. How were you at that time? 이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그러나 But 나는 관심 없었어. I want interested. Did. 그 당시에 At that time. 그렇지. 됐습니까? But I wasn't interested at that time. 계속해서 다음 문장. Now, sign word is my life. 오, 자, 이 친구는 life. Life. Now, sign word is my life. Now, sign word is my life. 오케이, 이것도 무슨 뜻일까? 새로운 새로운은 이게 새로운 new고요. 이제 지금 이게 sign word my life의 뜻은 is의 뜻은 hey, sign word가 나의 삶이다. 됐습니까? sign word에 푹 빠져있다. 이제는 no. sign word는 내 삶이에요. sign word is my life. 아, 그러면 이렇게 물었겠죠? 네.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오케이. 그래서 이제 무엇이 네 삶이 되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오, what? What in your life? You가 아니죠. 너의죠. Your life. 이렇게 묻겠죠. 네. 잘했어요. 됐습니까? 이제 무엇이 너의 삶이니? What is your life now? What is your life now? 됐습니까? Cyworld is my life now. 얘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제일 앞에 있는 건 강조하려고. 원래는 누가 Cyworld가 다 내 삶이다. 이게 원래 제일 앞에 있었어요. 강조하려고 나온 것 같았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랬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your life? 그렇죠. What is your life now? 라고 물어봤더니 오,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Now Cyworld가 내 삶이야. Cyworld is my life. 그렇죠. Cyworld is my life. Now Cyworld is my life. 오케이. 그래서 I update my photos every day. 그렇죠. I update my photos every day는 누가다 찾아서 끊어주고요. 그래서 나는 업데이트 중이다. 나의 사진들을 그날 every day의 뜻은 매일이죠. 됐습니까? 나는 업데이트 합니다. I update. 무엇을? My photos. 오케이. 얼마나 자주? Every day. 됐습니까? 자, 묻는 말은? 나의 사진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렇죠. 그래서 너는 무엇을 매일매일 업데이트하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at you 오케이. 업데이트 뜻이 뭐예요? 하다시. 그렇죠. 업데이트 하다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누가 내가 뭐한다 업데이트. 이게 누가다죠. 누가 내가 뭐한다 업데이트하는. 그럼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 두죠. 네. 그래서 너는 무엇을 업데이트하니? 하고 싶으면 What? Do you update? 그렇지. 오, what do you update? Every day. 그렇죠. 그러니까 넌 맨날 매일매일 무엇을 업데이트하니? What do you update every day? What do you update every day? I update my photos every day. 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update every day? 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업데이트합니다. I update. 무엇을? My photos. 얼마나 자주? Every day. Very good. 됐습니까? 계속해서 네. Friends visit and live not for me. 그렇죠. 네. Friends visit. 네, 여기는 day가 생각됐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뜻은? 그쵸. 텐의 뜻은 그때란 뜻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란 뜻도 있고 마지막 하나 남았네. 자, 이거 세 가지 다 익혀둬야 된다고 했어. 텐의 세 가지 뜻이 뭐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때 중에서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어울려요? 앞에 말을 생각해보면 내가 사진을 매일매일 업데이트하면 그러면 이 뜻이에요. 그러면 친구들이 비지의 뜻이 뭐였더라? 그래서 선생님이 단어를 잘 해야 된다고 늘 얘기하는 거예요. 쓰기 숙제도 했잖아. 비지의 뜻 아직 기억 안 나요? 방문하다였죠. 그리고, and 그리고 they leave. 그들은 leave의 뜻이 뭐였더라?
그렇죠. 남겨둔다. Not. 제품을. 아이고. For me, 뜻은? 나를 위해서. For가 부모를 위하여죠. 됐습니까? 그러면 네. 친구들이 방문합니다. Friends visit. 그리고 그들이 남겨둡니다. And they leave. And they leave. 네. 뭐 여기까지 한꺼번에 하자. 그리고 그들은 댓글을 남깁니다. No. 그리고 그들은 댓글을 남깁니다. And they leave. No. 오케이, 날 위해서. 그러니까 자, 여기 다른 거 자, 묻고 답하기 위해선 요것만 해볼게요. 오케이, 그래서 자, 나를 위해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댓글 남기니? 왜 남기는데? 날 위해서.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그래서 왜 남기니? 날 위해 남겨.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들이 왜 댓글을 남깁니까? 라고 묻는다면? Why do they leave? No. 그렇죠. 됐습니까? 그 사람 여기 데이는 누구 대신 왔어요? 여기 그들이 누구에 누가 댓글 남기겠어? 친구들. 영어로는 friends.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why do friends leave? No. 친구들이 왜 댓글을 남기는 거야? For me, 날 위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아주 훌륭합니다. 자, 그래서 다 안 했고요. 요 부분만 했었습니다. 여기 데이가 생략됐고요.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Why do they leave not? 그렇죠. Why do they leave not? 댓글 왜 남기는 거야? 됐습니까? 네. 그럼 이제 문장. 그러면 네. Then 친구들이 방문해요. Friends visit. 오케이. 그리고 남깁니다. No. 그리고 남깁니다. 그리고 아, 남깁니다. And no. 남기다는 notes가 아닌데. 네, 그, leave. 무엇을? No. Notes를 왜? For me. 나를 위해 for me. 오케이, 좋아요. 계속해서 다음 문장. Even at school, I can only think about cyborg. 그렇죠. Even at school, I can only think about cyborg. 자, 그럼 이게 뜻은? Even의 뜻 기억납니까? 심지어 라는 뜻이죠. 심지어. 그럼 Even at school은 무슨 뜻이겠어요? 심지어 학교에 at의 뜻이 어디어디에서니까 심지어 학교에서도 나는 only의 뜻은 오직, think의 뜻은 생각하다, can의 뜻은 할 수 있다니까 오직 생각할 수 있다. 나 오직 생각할 수, I can only think. 나는 생, 그 생각밖에 안 나. I can only think. 나는 오직 생각만 한다 라고 할까요? 나는 오직 생각만, 계속 생각하고 있다. 뭐에 대해서, about이 뭐뭐에 대하여라 했죠? about Cyworld에 대해서. 심지어 학교에서도 오직 Cyworld 생각밖에 안 나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심지어 학교에서도 Even at school. Even at school. 나는 오직 생각만 납니다. I can only think. 오케이, Cyworld에 대해서 about Cyworld.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질문이죠. 어디에서 사이월드만 생각하네?
학교에서 누가 이문의 스쿨은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누가다가 아니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누가 다 여기 있네요. 누가 나는 오직 생각만 할 수 있다. 됐습니까? 묻고 답하기 위해서 얘는 정상적인 위치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왔는데 이렇게 바뀌고요. 오케이, 그럼 묻는 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이월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야? 그렇죠. 그래서 너는 심지어 학교에서도 오직 무슨 생각만 할 수 있니? What can you anything? About 빼면 안 되고요. About 사이월드는 궁금해서 앞으로 갔고요. Even at school. 그렇지. 오, 그러니까. 너는 저 학교에서 심지어 학교에서도 오직 무슨 생각만 할 수 있니? 사이월드. What can you only think about even at school? 그래서 무엇을? What? 너는 오직 생각할 수밖에 없니? Can you only think about? 오케이. 심지어 학교에서도 even at school. What can you only think about? What can you only think about? 따라해볼까요? What can you only think about? Even at school. Even at school. I can only think about Cyworld. I can only think about Cyworld. Even at school. Even at school.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an you think? What can you only think about? Even at school. 오, 잘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심지어 학교에서도 Even at school. 나는 오직 생각밖에 안 나. I can only say one. 오, 하나씩 와야지. I can only 네. 생각하는 거. About 생각하 뭐 about think about. Think about. 무엇에 대해서? 사이월드. 오케이. 그래서 심지어 학교에서도 Even at school. 난 오직 생각밖에 안 나. I can only think about 무엇? 사이월드. Very good. 됐습니까? 통문장도 이렇게 익히는 거야. 계속해서 Yesterday I spent 5 hours on Cyworld. 그렇죠. 고요. 뭐야? 쓸데 없는 애들이 막 잔뜩 따라왔네. 오케이. 그래서 뜻은? 저 어제 나는 어제 나는 썼다. 5번. 다섯 시간을 사이월드에서 온 사이월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esterday는 이런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나 여기 있으니까 얘는 강조하려고 왔으니까 원래 위치로 가시고. 됐습니까? 자, 그럼 묻는 말 만들겠습니다. 사이월드에서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에서 됐습니까? 너 어제 어디에서 다섯 시간을 썼어? 너 어디서 어디에서 다섯 시간을 보냈어? 그래서 Where 언제고요? Where do you spend? Ooh, where did you spend? Holy how? 5 hours in 자, 이거는 궁금해서 왜할 데서 없습니다. 얘가 나오면 안 돼, 묻는 말에. Yester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 어디서 5시간 보냈니, 어제?
Where did you spend 5 hours yesterday? Where did you spend 5 hours yesterday? I spent 5 hours on Cyworld yesterday. 됐습니까? 5시간이면 엄청 긴 시간이죠. 됐습니까? 오, 시간이 잘하는데.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 you spend 5 hours yesterday? Very good. 오. 그래서 어제 Yesterday, 내가 써버렸어요. I spent 무엇을? 5 hours hours를 어디에서? on Cyworld. 그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I didn't do my homework and didn't sleep well. 오케이. 아주 훌륭하고요. 아이고, 또 쓸데없는 애들 자꾸 앞에 게 자꾸 따라다니네. 그치? I didn't. 여기에 생략된 말은 and I didn't sleep well이에요. 두 문장을 and로 연결시켰습니다. 여기도 누가다 있고요. I가 didn't sleep이다. 여기도 누가다 있고요. 그러니까 뜻은 나는 숙제를 못했다. didn't do 했었는데? 안 했다. 하지 My homework. 않았다. 나의 숙제. And I didn't sleep well. 그리고 잠을 자지 않았다. 알았다 해도 되겠네. 알았다. 못했다. 네. 자, 이번에는 묻고 답하기를 위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나의 숙제 6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너뭐안 했어? 라고 묻고 싶으면 자, 하지 않았다니까 didn't you do? 그렇지. 너뭐안 했어? What didn't you do? 그세 가지 문장 중에 하다시 did니까 그렇죠? 네. you 앞으로 누가 앞으로 나왔어요? 네가 앞으로 why didn't you do? what didn't you do? 뭐라고요? What didn't you do? 오케이, 훌륭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n't you do? what didn't you do? 그랬더니 그렇죠? 나는 안 했어요. I didn't do 무엇을 my homework 그리고 and I 생략하고 I I didn't sleep 어떻게 well. well 잘못 잤다. well이 잘 이란 뜻이었죠. 한번더 해보자. 난안 했어요. I didn't do 무엇을 my homework. 그리고 나는 이란 말 빼고 나는 And 못 잤어. and sleepy. 아, 못 잤어. didn't sleep 어떻게? well. well. Yeah. I didn't do my homework and didn't sleep well. 오케이. 오케이. 다음 문장. I can't stop. I can't stop. I can't stop의 뜻은 나는 멈출 수가 난 멈출 수가 없다란 말인데 여기는 뭐가 생략됐을까? I can't stop 없어. Cloud. Cyworld. 난 Cyworld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I can't stop Cyborg. I can't stop Cyworld. 이게 페이스북 비슷한 거뭐 인스타 그런 거야, Cyworld가. 자, 그러면 아이고, 왜 이러냐? Cyworld 6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됐습니까? 그럼 너는 무엇을 멈출 수가 없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at can't you stop? 오, what can't you stop? 최연이 완전 똘똘한데 단어만 좀잘 외우면 되겠다는 식이야.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너는 무엇을 멈출 수가 없니? What can't you stop? What can't you stop? 그랬더니 이제 생략된 말까지 넣어서 얘기해 주세요. 난 멈출 수가 없어. I can't stop. 무엇을? Cyborg. I can't stop Cyworld. 오케이. 그다음? What sound do I do? 오케이. 자, 발음 교정을 해야 되겠다. Sh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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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should I do? What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오케이. 그래서 이것의 뜻은 단어 할 때 다 봤어. 그래서 what? 무엇을 should I do? 무엇을 내가 해야만 하니?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What should I do? 저 좀 도와주세요. What should 네, I do? 네, 네. 도움을 요청할 때 쓰는 표현이야.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는 도와달란 얘기잖아. 됐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얘는 좀 문장 자체가 묻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냐면 이거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나씩 양념시죠. Will, can, should 양념시라 했어요. 양념시 뒤에 하다시. 오케이. 단어 틀린 거 없어? 오, 잘했는데. 내가 나는 이란 뜻의 I는 항상 대문자 쓰라고 했는데요. 우와, 다 받았는데? 물러갔네. 알겠습니다. 동문장 준비하고 계셔주세요. 아 잠깐만 줘봐. 내가 퍼펙트라고 나 적어서 줘야 되겠어. 엄마한테 자랑해. 맛있는 거 사내놓으라고. 자,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What? What? 내가 해야만 합니까? What? What should I do? 됐습니까? 한 번만 더 해보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이거 중요한 표현이니까 알아두세요. 네. 도와달라고 얘기할 때. 그 다음? Please help me. 그렇죠. 얘는 간단한 뜻이죠? Please help me의 뜻은? 나 좀 도와주세요. 어, please의 뜻이 뭐 제발 이런 뜻인데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거죠. 수고했고요. 네. 오케이. 그렇다면 다음 과정이 프린트. 오케이.